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묵어있는 다육이와 꽃바구니를 들고 농원에 나왔습니다. 꽃바구니 재활용을 하고 집에 묵어있는 다육이들을 예쁘게 합식해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갈이는 제가 하면 죽일 것 같아 다육이 몇 개를 구입하고 농원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이건 크리스탈. 크리스탈? 네. 어우, 이름도 이쁘다. 이거는 설국이. 얘는 머리 긴 쪽이 뒤에. 네? 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네. 네. 저도 이렇게 심을 넣었어요. 오셔서 물 줬을 때, 네. 물이 많이 안 빠지는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시면, 네. 물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뭐 이런 느낌이 만약에 들잖아요? 네. 그럼 밑으로 구멍을 조금 더 내주세요. 날은 많이 냈는데, 이게 흙의 무게로 인해서 또, 이거 완전히. 아우, 이쁘다. 급기 채워가지고. 네. 이쁘네요. 무기들 때문에. 괜찮죠? 네. 제일 비싼 거라고. 내 눈에 예쁜 게 제일 좋은 거. 내 눈에 예쁜 게 제일 좋은 거. 보통 막 다육이들 막 비싼 것들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냥 비싼 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안 그래요.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내 눈에 예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바구니에다가 심은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하나 같네요, 그죠? 얘는 이름 뭐라고 했죠? 크리스탈이라고. 이거는 크리스탈이고, 이거는 무슨... 살구미인근. 아, 살구미. 이름 이쁘다, 크리스탈이. 귀에 빵꾸났어.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한 번은 메꿔줘야죠. 바구니에다 보니까 진짜 예쁘다. 어머, 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그래서 어디다 매달아놔도 이쁘겠네요. 네. 우와, 이쁘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니, 이게 진짜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여기다 리본 달면 진짜 예쁘겠다. 그래? 우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해주시면 그걸로 땡큐. 우와, 진짜 예쁘다. 그걸로 땡큐입니다. 이건 이제 꽉 채웠으니까 네. 이거는 나름 약간 여백의 미로가. 선생님,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아메치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사장님, 뿌리 네. 털어줘야 돼요? 제가 제일 좋은 상태로 해서 심어드릴게요.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네. 일단은 털어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막 젖어있거나 그럴 때는. 마른, 네.
마른 상태에서만? 마른 상태가 좋죠. 그 잔털은 다 뽑아줘야 돼요? 보통 잔털들이 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원래 뿌리가 건강하면 이것들은 이제 여름에 지네들이 편하게 숨을 쉬려고 밖으로 뿌리를 내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뿌리죠. 그래도 건강하다는 뜻인 거네요? 네, 건강한 거예요. 이 뿌리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이 뿌리가 죽었는데 여기서 나오면 이 뿌리를 다 잘라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물을 줬을 때 물은 여기서 먹잖아요. 네. 물을 줬을 때 이게 탱탱해지면은 이 뿌리가 건강한 거고 물을 줬는데도 물을 못 먹고 쭈글거리고 계속 잔뿌리가 나오면 이 뿌리가 죽은 거예요. 있는 거고. 예, 이 뿌리가 죽은 거예요. 그럴 땐 다 뜯어내야 돼요, 전부 다. 그럼 그 아이는 거의. 아니요, 이 아이는 건강해요. 네. 제가. 아, 지금 이파리가 통통, 지금 빵빵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 그렇죠. 물을 줬을 때 잎이 쫙 탱탱탱해져야죠. 그때 그게 제일 이상적인 상태죠. 나 얘 꽃 이름 또 까먹었어. 얘 다육이 이름 뭐라고 돼? 아메치스. 다메치스? 아메치스. 아메치스? 네. 자, 이거 그 영상 돌려보면 나오네. 얘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얘도 바구니에다가 하니까 느낌 있다. 그치, 그 그레이색하고 잘 어울리지? 그레이하고 잘 어울리죠. 늘어져서 이쁘네, 얘도. 얘네들은 어디다가 놓으세요? 다육이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일단 통풍이 잘 되고 네, 창문 앞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창문 앞이라? 이렇게 할게요. 네, 그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걔도 이쁘다. 야자수 같이 생긴 거. 야자수. 걔 이름이 뭐였죠? 파인애플. 얘는 괴마오. 괴마오? 예, 괴마오. 좀 너무 좀 심심한 것 같긴 하다. 그래요? 좀 얘가 휑하긴 하네.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네. 좀 넣을까요? 아니야, 좀 휑해. 지금 일단 마감을 안 한 상태. 좀 휑하죠, 선생님? 작은 거. 좀 더 작은 제가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휑해요. 그죠? 네. 좀, 얘보다 좀 더 작은 거를 하나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감상했던 사람. 그죠? 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좀 휑해. 아, 진짜 예쁘다, 얘. 얘도 얘 꽃 같아서 예쁘다. 네, 요거 두 개 먼저. 여기 납작한 애들 하나, 둘, 셋. 구멍아. 지금 여기 다리 지금 다 물렸어. 약을 이걸 펴도 너무 아파. 펴도 애들이 그냥 막 달려드니. 여기 와서
바지 입고 긴 옷들 입고 와야지. 아 몰랐어요. 뭔가 바람 쐬러 가자고 했는데. 식물 있는 곳이 물을 주다 보니까 네. 모기들이 많아요. 분명 바람 쐬러 가자고 했죠. 그러게 바람. 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이즈 이랬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약간 일반 다육이 전문 농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1,000원, 2,000원짜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그 1,000원, 2,000원짜리는 어디야? 그런 거 보통 시장에. 저희 같은 농장은 약간 매니아층. 그러니까 이렇게 다육이라는 이름을 딱 걸고 있는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보통 약간 매니아를 형성하는 곳이 많죠. 얘가 뒤요? 네. 얘 호불호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렇죠. 얘는 좀 뒤에는 좀 높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딱 달라서. 아이고 어떡해. 너무 높이면 또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목대로 돼 있잖아요. 떨어져요? 내가 휘청휘청 가지고. 내가 뒤로 빠졌어.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이게 바구니가 지금 이쪽이 높고 여기가 낮아요. 어? 높이가 달라요. 최대한 올리긴 할게요. 네. 아 이쁘다. 그 가져가셔서 천물은 한 열흘 있다가 살짝 주시고요. 살짝 주라는 건 이렇게 분무기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물로 식초물을 줘라.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맹물이 최고 좋아요. 잘못된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어. 환경하고 잘 맞아야 될 텐데.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움직이네. 예쁘지? 이렇게 쪼면 합식이라는 게 참 같이 심었을 때 참 이뻐요. 수입이니까 이름들 다 외국인 농장주 이름. 발견한 농장주들 이름이죠. 이렇게. 어우 이쁘다. 괜찮죠? 네, 예뻐요. 어이, 어이. 집에서만 갇혀있다 모처럼의 농장 나들이와 다육이 때문에 오늘 하루도 즐거웠답니다. 오늘 농장에서 배운 짧은 지식은 다육 식물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부는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 키를
크게 키운 다육이는 잘못 키운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육이는 오랫동안 성장이 서서히 마디게 커서 이런 잎들이 아주 통통하고 탱탱하게 잘 물들인 식물이 잘 가꾸었다라고 해야 잘 키운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처럼 이렇게 길면서 키만 껑충하게 컸고 여기는 나무 이 목대가 나무 색깔인데 여기는 녹색입니다. 이건 키만 많이 컸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여기 키도 짧으면서 그래서 색깔을 아주 예쁘게 물들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합식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갑자기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을 해서 꼬밀조밀하게 심어보니 예쁜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베란다 없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집도 베란다가 없기에 요즘 이렇게 장식장 위에 놓고 키우는데요. 물주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일통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가 길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물 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서 물을 주실 수 있고요. 이 입구가 짧다라면 이렇게 물을 줄 때 다육 식물을 건드려서 입이 상처가 난다든지 입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길은 이런 오일통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핀셋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낙엽이 졌을 때 건강하지 못한 입을 제거했을 때 이걸로 제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주면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이 핀셋도 삐죽한 게 있는데 삐죽한 건 잘못 이렇게 하다가 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묵독한 핀셋이 좋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방송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식물들과 보는 즐거움과 키우는 즐거움과 가꾸는 즐거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